여러분, 가까스로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왔어요. 어? 동네 정신님께서 8시에 킨다고 공지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에 답변을 할 그 여유조차 없었다. 아, 하모모님 어서오세요. 심하 하모모님이 이뻤네. 하긴 제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한 30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걸어서 또 오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요 오늘 비도 오고 해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왔더니 나름 그래도 좀 빨리 왔네. 오늘은 아, 르나삐아님 어서오세요. 심하 르나삐아님 와주셨고. 아, 그 제가 뭐지? 디코 빨리 보긴 했는데 빨리 방송 키느라 답변을 못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루나피아님. 항상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나라카 그 정보 해주신 거 감사히 속독으로 아까 봤는데 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솔로 랭킹 점수가 1600 이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라이브도 6번? 저 이미 컴불이랑 다른 방송으로도 이미 포화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라카는 일단 그거 커스터마이징 되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커스터마이징까지만 하러 갈까? 아니 그렇다고 컴불 2회차 인턴이 컴불 그렇고 또 지금 8월달 이미 스케줄 다 되어있고 짜져있고 한데 말이야. 체진여행 뭐야? 메인퀘 뭐 하나 생겼나보네요. 아, 탐험가님 어서오세요. 심하 일단은 생각해볼게요. 루나피아님 그 방송 스케줄을 변경하면서까지 나라카의 그 물길에 해야 될지는 일단 나라카를 설치까지는 해놓고 해보죠. 일단 호경선까지 다시 또 달려볼게요. 오늘은 제가 야근 때문에 늦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퀘스트 위주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10시 되면 야근은 없다 하고. 왜냐면 죄송하게도 아직 호스트 시술 다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또 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이거 뭐야? 2시간이나 남아계신 거야? 그 있어가지고 뭔가 퇴근은 하였지만 연장 업무가 남아있달까? 그래서 오늘 칼퇴를 하옵니다.
아니, 정말이지. 그러고 보니 그거 싫고 올 걸. 그 뭐냐? 저 기부할 거. 대충 그래도 좀 있긴 있지? 에이, 몰라. 일로 아래로 가는 게 훨씬 나으려나? 지연님, 어서오세요, 심하. 아, 그러고 보니 지연님,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시간 전이어서 방송 때 아닌데 구독을 눌러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어제 깜빡하고 한혜정대님 후원 그거 영상 그저 뭐지? 언제야? 저 치킨 먹방 할때 후원해주신 거안 떠가지고 그거를 띄우자면 에잇. 근데 나머지 두 개는 막 욕설이어가지고 나 주차장 차별을 가야 되는데 사과할 거 찾아만 대략 30분 걸려니? 나머지 두 개는 대부분 이게 안 뜨니까 이 투네이션과 뭐 투입에 관한 욕설을 막돈 먹었네 코인이 돈 먹었네 뭐 이런 류의 그거라서 하겠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하늘등이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원 감사합니다. 아, 레이드는 항상 하고 도망가는 게 인지상정이니깐요. 에이, 뭘또 그런 종종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아니야, 요새 치킨 먹방 이후로 조금 음식물을 저녁에 먹는 게좀 요번 주에 좀 많았잖아요, 솔직히. 아, 그래서 간절함이 사라졌나? 자꾸 허기가. 하하몽몽님, 왜 웃어요? 아, 덩덩이님, 어서오세요, 심하. 어? 아, 저살뺄 거라고요. 아, 그래요? 해금이 됐어요? 좋다. 아, 그러니까요, 지연님. 아, 데미리님 어서오세요, 심하. 데미리님 와주셨고. 응? 막못 나간다고요? 아니, 전 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칸테식님 소환할 거예요. 아직, 어? 계약서에 잉크도 아직 안 말랐다고요? 유학생활 2일 차인 사람의, 자꾸 2일 차인 사람에게, 어? 가문의 고인물께서 자꾸 저렇게 한다? 아, 저 호경성이야. 귀환을 누르려고요? 아니, 왜요? 저 귀환 누르면 여기 막사 여기여서 여기로 가잖아요.
그래요? 아니, 거점 비, 그니까, 위치 재설정은 알겠는데. 아, 귀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눌러, 안 속아, 안 속아. 어, 저 이제 물품 생겨서 안 될 텐데. 급속 퇴각, 이거. 어? 아, 근데 되나? 물품 있어. 봐봐, 이제 안 되죠. 봐봐. 저거 이제 생겨서 안 된다고. 아니, 가끔씩. 여기 비빌 때가 있어요? 아, 버릴 순 있는 거 알죠? 근데 버리기가 싫으니까 그렇지. 이거 비비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무리단님 어서오세요, 심하. 무리단님 와주셨고. 아니, 브레토니아 있었을 때는 유카님이 그러더니만 왜 여기 와서는 데밀리님이 그래요? 일반 땅에서 된다고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군량 소모가 중지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하면 되겠지?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 과연 어디로 갈까? 아니, 근데 나름 저는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칸테시님 어서오세요. 심화. 칸테시님. 아니, 그리고 칸테시님! 데메리님이 말이죠? 막 이러고. 어? 아니, 고박 고구마라뇨. 응? 아, 이거 로딩 웨이트 기록 갑자기 불안하게. 지난번에 영토정 할 때 이거 위치 재설정 다른 데로 튕겨놔가지고 엄청 고생했다고요. 글쎄요. 아니, 매체예요? 한국분 한국인 손. 아, 따라오시나? 어? 뉴비를 어디로 데려가지? 뉴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소나 뭘. 아, 이제 시작했대요. 진짜 뉴비인가봐. 아, 공부해야지.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심훈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투수 한 명을 데려오고. 컴 업글 타이밍이라고요? 저 이거 컴퓨터 어? 얼마나 하겠죠? 아, 저 그래도 약 9개월? 9개월은 되지 않았을까? 9개월? 이상? 컴불. 대결을 하라고요? 아유. 아, 만약에 지면 내가 손해잖아. 어허! 트위 루나. 아! 루나피아님 진짜. 히히. 아, 근데 차라리 홍보할 때 좀 꾸미고 있을 방송 때 할걸.
구독해 주신대요. 그럼 구독이라고? 잘못 말씀하신 거겠지? 팔로우를 말씀해 주신 거겠지? 아니 루나피아님 제가 진짜 추격 걸면 그거 안 할 거예요? 그 올리지 않을 거죠? 저 브레토니아 다 보여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추하니 잘 꾸몄을 때 와주세요. 아 그럼 외교 문제 그냥 우리 둘끼리는 그냥 6개월 구독하였습니다. 아우! 4번! 하이하이 심한 니하오 땡큐 땡큐 포원. 그럼 퀘스트 보고 하러 저는 가보겠습니다. 진추는 해드려야지. 야. 야하. 그래서 안 돼. 저 먹으면 안 돼. 내일 말이죠? 내일 엄청 또 먹는 그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돼요. 이야기 듣기. 아니거든요. 이상한 거 배우지 마실래요? 진짜 뭐야 투? 심란한 마음 투가 뭐지? 뭘까? 심란한 국경 수비대에서 1.5회 달성. 아 맞아 기부 밀사 어? 밀사 이건 뭐지? The army crosses much land. Supplies are of great import. 어, 그렇네. 오호. 아, 뭔가 초과될 듯한 느낌인데. 기부. You have done a remarkable deed. 기부. 아, 그렇게 될까요? 과연? 50만 더 하면 되는데. 아, 눈매님 어서 오세요. 심하. 하이하이. 눈매님 맞으셨고. 아, 엘라 언니 어서 오세요. 심하. 군밥 뿌여 안 한 지가 언젠데 말이야. 어, 도! 딱 맞아. 좋았어. 이러면. 아, 엘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교환? 그러고 언니. 아흠. 아, 50? 7만. 500만 있으니까 7만 정도야, 뭐. 아, 루나피아님께서 광고를. 광고 보고 오실게요. 근데 실제로 광고 보시는 분이 몇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0, 2000이에요? 뭐,
2000이구나. 2000? 2000? 그러면 잠깐만. 명성 내가 사고 싶은 게 또 있으려나? 그쵸, 리누 두 번이면 되긴 하는데. 용맹 세트는 뭐예요? 아, 난 용맹으로 쌓여야겠구나. 저기 피갑 중갑 판, 그러니까 경갑 중갑 판갑 이거일 테니까. 땅에 넘어지는 거 굳이? 예? 이거 그럼 또 17,000까지인데 이미 17,000은 늦은 거 같은데 저. 아, 무기 아 세 개 다 사라고요? 근데 저거 시즌 지나도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시즌이 지나도? 그럼 예전에 산 사람들은 안 사겠네, 계속. 아이템, 아이템 상. 아, 기억은 접혔나마님 어서오세요, 심하. 기억은 접혔나마님 아주 쇼쿵. 어? 왜요? 더 안 좋아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구나. 뭐 저는 통솔이 없으니까. 으흠. 꾸이꾸만. 집에 가려면 마차 있는 얘를 버려야 되는 건데. 시즌 도전. 관도를 왜 어떻게 놓아요? 전 관도 하려고 쓰는 건데. 콘스트님 어서오세요, 심하. 콘스트님 와주셨고. 아, 데스매치가 있네. 이거는 띄워놓고. 어, 페어! 페어 이거 해야 되니까 어차피 가, 수동으로 가야겠다. 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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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글. 그만은 어느 정도 밀 수 있는 건 밀고 할래요. 이거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게요. 칠성. 아, 그래요? 근데 나의 창병은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심하 어서 오세요. 하이하이. 한국분인가? 어떻게 읽어드려야 되지? 아, 맞다. 저 그거 깜빡하고 편지 못 썼어요. 아니, 그게 그 아내한테 쓰는 거잖아요? 검사님, 어서오세요. 그 아니, 까 그러니까 쓰려고 했는데, 부인한테 쓰는 거니까, 나는 그러면,
부인 버전으로 써야 되나 아니면 나는 남편 버전으로 써야 되나 그걸 고민했죠.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미래에 어? 남편한테 받고 싶은 편지식으로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 쓰겠는 거예요. 아, 더 못 쓰겠던 거예요. 아니 미래잖아 미래. 아니지 뭐. 저 나름 어? 이과긴 하지만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국어 선생님이셨다고요. 문화. 왜요? 미래의 남친이 없을 것 같아요? 콘스트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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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미래에 있다고 믿어요. 믿는다고요. 영혼이 있다 믿으면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눈 아니 근데 받는다 생각하고 쓰는 거잖아요. 아 제 우리 학님이 관도를 쓰니까 아니 그러니까 받는다 생각하니까 뭔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못 썼다 이거예요 오히려. 어? 어 여러분 저를 어? 남캠이자 어? 남캠이자 50대 어? 삼촌 어? 취급해주시는 건 좋은데 50대 삼촌한테 마음에도 약간 소녀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 그 얘기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니라고요. 아니 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아 그냥 부끄러워서 못 썼어요. 그거 그리고 다 공개된 글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운영진한테 보내는 거면 어 편지를 영상 버전으로도 쓸 수 있다고 어? 했는데 어? 영상으로도 할 수 있었지. 어? 근데 그게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공간에 그걸 올리는 거니까 어? 미래의 남친한테 받고 싶은 편지를 쓴다고 그걸 방송에서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쓰면 응? 부끄럽잖아요. 아 얘는 미래의 남친에게 이렇게 편지 이런 식으로 편지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보이니까. 아 부끄럽죠. 어쨌든 지나간 일이잖아. 지나간 일에 어? 뭐 그래요. 뭐 어?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린 다 이해해요.
해주시니 우원 감사합니다. 내일 가는 집이 내일 저녁 약속 있다고 제가 전에 방송 중에 얘기한 거 있었는데 내일 그 저녁 약속 먹으러 간 장소가 그 약간 먼 지인 같은 느낌의 그런 가게인데 아니 연어 아니죠 거기는 연어 아닌 숙성회? 숙성회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원래 참치만 파는 집이었는데 2호점을 숙성회로 내셔서 거기로 가기로 됐는데 라면 끓여달라고 할까? 아, 거기 되게 서비스 많이 주시는데 지난번에 왜 제가 컴불 단톡방에는 막 자랑한다고 올린 적 있는데 막 엄청 횟집인데 그 밖에 막 다른 것도 주셨거든요. 저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매운 낙지볶음은 못 먹을 테니까 소떡소떡 해가지고 그 약간 매콤한 소스만 살짝 발라서 만들어서 주시고 라면 사리 이렇게 해가지고 매운탕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왜 배워요? 그만해요? 아니 수많은 영도 아 진짜 그게 사실이라서 더 싫다 아 그래요 아는 맛이 가장 무서워 솔직히 막 캐비어에 막 그 뭐지 달팽이 요리 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아무런 맛 모르니까 뭐 그래봤자 소라 고등 맛인가 싶은 그런 약간 그런 거 생각하는데 아 안 돼 라면 안 돼 라면 안 돼 살쪄 저요?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진순이에요. 진라면 순한 맛. 진라면 순한 맛에 심지어 달걀까지 추가해서 더 순하게 먹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왜? 뭐가 산나무요? 왜요? 아 그거 아니면은 왜 컵라면 중에 육개장이 있잖아요? 그 농부의 마음으로 만든다는 곳에서 만드는 그거 컵라면은 그거 근데 스프는 밥만 넣지 정말 짜증날 때만 스프 다 넣어서 하면서 먹고 당신들이 뭘 알아 매워서 힘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아 나 도시 입장 눌러버렸잖아요 아직 해야 될 폐지가 많은데
퀘스트에서 신책도 신책 뭐야? 산책 신책 도군 그거 열어야 되는데. 아 가끔씩 근데 마트에서 왜 할인하는 거 있잖아요. 마트에서 그날 매주 할인하는 거를 살 때도 있어요. 사서 스프는 반을 넣던가 그렇게 하지. 아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약을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해서 다른 데다 쓰면 되지. 무파마 아직 못 먹어봤을걸요? 아닌가? 한번 세일했을 때 사봤나? 왜요? 아니 항상 세일하는 거 보면 소고기 라면 김치라면 뭐 또 뭐였지? 뭐 돌아가는 거 하나 있었는데. 아니 저 지금 마트에서 그 주 그 다섯 봉지 한 세트 하는 그 세일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다섯 봉지 한 세트 해서 얼마지? 왜 그 주 2,000원 미만으로 팔 때? 그런 거 있다고요. 아니면 요새는 그냥 라면 사리만 파는 것들 있잖아요. 저 라면 사리만 사서 집에서 그냥 된장 풀어서 된장라면 먹을 때도 있고 카레가루 풀어서 카레라면 먹을 때도 있고. 아니 그래도 저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사니까 이왕 살 때면 그냥 다섯 개 한 세트로 사죠. 그리고 그거 냉동고에 넣으면 되니까. 아 양념어린이 어서오세요. 심하요. 양념어린이 어제 안 오셔서 말씀을 못했는데 그 뭐지? 그 포스트잇은 제가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이번 주 안으로는 작성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새 쌓여버려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조금 병가를 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팔로우 적토마타고 사냥님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하 어서오세요. 아니 투표 제안 이거 거절할 거예요. 미쳤나봐. 저 지금 못 먹어요. 저 게임해야지. 먹으면 게임을 못하는데 지금 컴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지금 브레토니아의 시무마가 아니에요. 하하몽몽님. 하하몽몽님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브레토니아 시무마는 못 먹어요 하고 애기죠? 하고 이럴 수 있지만 리셋의 시무마는 조금 강하게 말해도 돼요. 리셋은 그런 데니까 막 이러고. 카톡 보고 오셨어요? 아 단톡방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어서오세요. 조심하세요 하하몽몽님. 칸자신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느닷없이 채팅도 없다가 느닷없이 와서는 어이가 없누? 강림성 쪽 가야 더 폐지가 많으려나? 아니요 2주 정도 다시 보기 방송 트위치에 있는 건 2주? 2주까지고 그리고 근데 종종
2주 전에 제가 아 이거는 조금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거는 미리 삭제하고 그럴 때 있어요. 특히 전에 세귤러님 저랑 외야회 방송할 때 감사하게도 얼굴 공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귤러님 바로 삭제하셔서 저는 그 다음날에 삭제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바로 삭제했거든요. 아니 브레토니아 뭐요? 브레토니아 이미지가 뭐가? 어? 착한 말, 순한 말. 아니었나?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껏 브레토니아에서 잠이 오지. 아, 그거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브레토니아 시무마도 약간 안 돼! 이런 거는 진짜 유튜브에 아직 기우미송이 없을텐데? 아니 그 맞아? 아 배고파. 아 엄마. 아 근데 뭐야 나 엄청 좋은 거였는데? 우와 오! 공성 한 판인데? 아 먹방 고고라니 무슨 말이에요. 컴블날인데 진짜 하하모모님 컴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러시는 거죠? 컴블 빨리 해요. 아 브레토니아에서 제 이미지가 그러지 않았나요? 브레토니아 이미지 바쁜데 재방송 꼬박꼬박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모몽. 아 유튜브에서 뭘 뭐야 오지마 유튜브에서 또 뭘 찾으시려고요? 조금 괜찮은 걸 찾으시라고요. 어? 드디어 끝났나? 끝났다. 그러면 공성을 돌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거점 퀘스트? 거점 퀘스트야 뭐. 그러고 보니 얘도 전용 이거 군용 때문에. 아, 여섯 번? 뭐야, 저거. 뭔지 모르겠지만. 후배 이번 주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후배 했네. 공성이나 돌려야지. 아, 어서오세요. 초보님. 초보님도 그렇게 닉네임이 바뀌었을 때 제가 처음 누구실까 하다가 속을 알고 하 초보님이군. 저 이번에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 횟집 예약이고 뭐고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그 직장 동료한테 라면집이나 갈까 이러면 라면집이나 갈까? 짜짜론이나 끓일 수 있는 대로 갈까? 이러면 이제 엄청 뭐라고 하겠지? 네 가문 유학이용.
동성을 돌 건데 도실 분이 계실까? 초보님이 아니 초보님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오더를 해도 들어주실 분이 몇 있으려나. 전 참지 못하고 제가 달려나가는 건데. 자, 방송 중. 괜찮으신가요?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전설, 아유, 진짜. 저 시즌 캐 때문에 하는 거라 조금. 그, 혹시 디코, 다 디코 하신다면 디코 가구요. 일단 송출 안 되긴 해놨고, 저도 키를 눌러야 방송에 나가. 뭐 여기는 그냥 키 안 해도 상관없겠구나. 음성 감지로 바꿔놔야지. 아아 됐다. 혹시나 일단 방송에는 듣고 송출 안 되게 해놨어요. 더 없으시려나? 방송 중인.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고양이 소리다. 예? 고양이 안 키우는데? 방송 중인 저와 공성 돌리실 분. 네, 목소리가 고양이 같아. 감사합니다. 어? 방송 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예, 맞아요. 어? 근데 목소리 달라요? 디코랑? 디코랑 방송이랑 목소리가 다르냐고요? 네네. 같은데? 아 근데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말씀하셔서. 아 오시고. 방송 중입니다 넷돈님. 한 분 남았다. 현재 제가 못 참고 그 영토전 때 뛰쳐 들어갈 때 대부분 저는 제가 말했을 때 그 여파가 같이 들어와 주세요 했을 때 같이 들어오실 분이 몇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그 오더를 하시게 되면은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같이 들어가죠. 오더가 아닌데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너 누구냐 그랬지. 그니까 저는 오더자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근데 그게 영토전은 서로 보고 있는 상황이 다 달라서 그 막 좀 약간 그 볼륨을 올려가지고 여기 급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웬만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면 도와주러 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루나피아님 말씀하신 대로 실력 있는 사람 기준도 있으니까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판단력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항상 영토전 때 뛰쳐서 거기 갔다는 거죠. 아, 영토전 하면 RR 돼지 다시는 거예요? 영토전 아니요. 공성 때나 거의 저는 또 거의 비슷한데 영토전 때는 좀 더 거점 위주로 가니까 좀 목표가 정확하죠? 그럼 아니 근데 여기 영토전 하시면 어차피 파티가 다 정해지고 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쪽 가서 오더자 그 오더 따르시면 돼요. 근데 4명이 끝인 거죠? 일단은 파수구님은
방송으로만 보시는 것 같고 일단은 큐 돌릴게요. 언니 뭔 얘기 하고 있었음? 영토전? 아니 오도 하는 거에 대해서 혼자서 막 막 그 적진으로 달려 들어가서 고독사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게 고독사, 영토전 때 고독 고 아 옷 없이 가서 고독사 하면은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했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 거지. 매달아놓고. 아니요 그런 말 그 말 자체 안 하고 그냥 전 갔거든요. 다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아 뇌절 뇌절. 아니 뇌절이 아니고요. 여기 이런 데에다가 베네를 막 두 개를 이렇게 세워놔요. 양 저기. 근데 베네 둘 때문에 뭐 계속 간 보고 하는데 시간은 막 2분 남짓 남았다 3분 남짓 남았다 하면 저는 답답해서 그냥 일단 죽더라도 들어가서 그냥 한번 궁 한 번이라도 쏘고 가거든요. 어차피야 그 상태에서 계속 2, 3분 남았는데 가만히 있을 바에는 그런다 이거죠. 근데 그 판단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아직 모르니까 제가 잘 우선 그러려나 봐 없을 거예요. 2, 3분 남으면 바쁨. 왜냐하면 서 있는 병종의 문화에 따라서 파해법이 달라요. 병기를 세워서 거길 뚫고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병력이 한 번에 다 몰아쳐가지고 진영을 와해시키고 들어가느냐. 근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들어가면은 좋은 영양분 공급원이 되는 거지. 저 참고로 조금 시즌 퀘스트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시즌 퀘요? 네. 다들 시즌 퀘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호호. 오늘 백간지님 방송하는 거 보니까 달단 돌진사다 짭짤하던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토요일에 제가 야외 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저녁 7시까지. 저 7시 마치고 아마 토요일 영토전을 참가한다면 조금 브리핑 시간에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지각이라고 써놓으세요. 아 싫어요. 간식 좋잖아. 그래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걱정 아닌 걱정,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있긴 있죠. 항상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장용이이자 브레토니아가 아니었던 데에서 영토전을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영토전은 근데 본 적 있잖아요, 몇 번. 나한테 얘기하고 그 왜 디스코드 와서 구경하고 간 적 있지 않나?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제대로 그게 아니니까 그냥 제가 참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 보는 듯한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겪으면 되죠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이. 대부분 다 그랬고 우리 거기 올 때. 적응하는 단계니까. 나이스. 아씨. 오르막 이렇게. 님들 오르막으로 성벽 좀 부숴주삼. 난 킬해야 됨. 아 성벽까지 안 가요. 이거 오르막 도탄 나면 갖고 성벽에 있는 장소 잡으니까. 위로 끝까지 올린 게 이건데 뭐 저 뒤에 걸 어떻게 했더라? 도탄 나요 도탄. 그거 뿌록으로 도탄 나는 거예요. 엘라님, 아 엘라님은 오늘 처음 하시는 거라고 하셨죠? 그럼 레벨이 아직 60 미만이시겠죠? 아 중간. 에이 안다 안다.
안다. 그 옆에 거는 각 맞을 거예요. 응, 여긴 항상 맞기는 하는데. 어? 58퍼? 밖에 땅굴 쪽에서 적 나왔나 보네요. 이 와서 돼. 저 부시면 들어가야 되겠다. 부셨어. 아, 요게 지금 엘라님께서는 아직 부대가 아마 크지 않아서. 이게 저 한번 사람들이 토탈화 해보라고 해서 사과 토탈화 사과 나온다. 기마 나온다. 아하. 고밀이라 괜찮아. 근데 저 제노아라서요. 바꾸고 올게요. 뭐야? 제노아. 이거는. 그 오! 아르노 아르노 아르노! 토탈워에서 개꿀 나이스. 토탈워에서 마치 병 거기 영웅 있잖아요. 그 영웅이 돼서 이동하는 듯한 느낌? 얘 빼는데요? 포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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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포스키 바이 바이 바이. 어, 이건 뭐 윙사로 가서 서로 잡으면 되겠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그냥 바로 뒤치기 가죠? 이거만 먹고. 여기 맞고 강력 테이브. 에이. 와, 무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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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붕이. 아, 무붕이. 아, 무붕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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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씨, 낙상손 줄 알았어. 아, 아, 개소네. 에이, 빨리 먹어주실 분? 어딨어요, 지금? 저 씨 찐먹 노리고 있는데요. 미래를 내다보기. 어, 어디 가니? 아이. 디디디디디. AD. 에이, 거점 뒤. 아, 여기 리젯하는 애들 막고 있는데 죽는다. 빨리 A 먹어줘요. 이제 C에서 밀려와요. 아. 다 키운 애 아니었는데 잘 자랐다. 아, 제레다님 어서오세요. 심화. 아니, 장난. 그건 아니긴 한데. 와, 대단한데? 고밀구마대로 윙사를 잡을 생각을 하니? 에이, 먹었죠? 에이, 먹었어요. 에이는 먹었어요? 포석기 나입니다. 포석기. 포석기 조심. 포석기 조심. 아, 처치는 먹었는데? 처치는 먹었는데, 얘들아? 아, 안 돼! 제발! 제발! 방패한테 죽고 싶진 않아요. 방패한테 죽고 싶진 않아요. 방패한테 죽고 싶진 않아요.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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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어딘데? 계단인가? 저요? 보급소요. 살았다. 처치 둘 먹고 왔지요. 계단이 포석기 한 번만 쏴주지 저거. 아, 그렇다. 포석기인가? 위에 병력 많이 없네. 그냥 이거 밀어도 돼요. 이거 포석기 빠지면 바로. 누군가 나왔네 포석기. 아야. 윙사로 한번 밀어드릴게요. 다 밀었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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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사. 여섯 번은 더 박아야 돼. 진추?
들어가도 되겠네. 아, 뭐지? 화승총 부대요. 놈이. 안녕. 찍. 아무니 아무니. 이거 깨벽 뚫려 있거든요. 이거 시거점 오른쪽에 깨벽 뚫려 있어요. 뽑아서 깨벽 가요? 네, 아저 윙사로 들어갔어요. 깨벽으로 돌아서. 아, 혼자 들어갔어요? 네, 혼자 뒤치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아군 없어요? 네, 킬밖에 못 먹었네. 킬이라도 먹었어, 다행이. 발할라. 아, 이렇게님 어서오세요. 심하. 미안, 혹시나. 아, 포석기를 어디다 날리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헤헤. 헤헤. 와, 신부모를 살려라. 어느새 바이킹이 한 마리밖에 안 남았네. 어이, 치트리 먹고 처치리 죽었다. 병력관님 오신 거 체크하고 이참에. 병력비 우리가 많네요. 300명 정도. 좋아요. 이거 신체 겁점에다 넣어놔서 먹을 수 있을 듯? 아, 신체 넣어놨어요, 겁점에. 점점 애들 씨 빠지고 씨 저쪽 사철업포 깔려요. 사철업포 깔렸습니다. 빨간핑 사철업포랑 일화봉총? 마르그르님 어서오세요. 심하. 마르그르님 와주셨고. 이제 남은 게 뭔가. 아, 진짜 산책도구 좋다. 가자. 막가 좀 남았네. 통솔 때문에요. 어, 저 아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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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필린. 어디. 시가 좀 들어가는 길에. 여기 왜 나와 있어? 얘들아, 일성인데 기병한테 힘쓰려고 하냐? 시간 많음 천천히 해도 돼요. 네. 바보야, 혼자 된 바보. 아, 빨리 오삼, 빨리 오삼. 왜 거기 있음? 빨리 관도, 관도 흔들거리지 말고 빨리 오삼. 아, 거기 있어도 되겠네. 거기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글로 갈게요. 거기가 더 나 자리네. 오해함. 밖에 있는 줄 알았음. 죄송. 아니, 지금 들어왔어요? 전 옆으로 가려고요. 저쪽이 더 나아서.
시어머님. 아, 병력 교체 안 돼있지 않아요 지금? 네, 지금 세팅 중.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아니 우리 저 상대 병력도 지금 세팅 중. 시어머님. 네? 시어머님. 네? 농민 가지고 칼은 들지 말고 이거 쓰삼. 어디 있는데요? 아, 뒤에 있잖아요 뒤에. 아 죽는다. 죽지 말고 이거 쓰삼. 거의 직사예요. 나 왜 안 써지니? 센터 버섯기 조심. 거의 직사예요 직사. 네. 아 비싼 건가 보다. 탄환 채워지는 속도 보소 느리다. 어? 앞에 사철 앞포를 뚫어야 되는데. 어 좋지. 아이 참고. 거점 들어옴. 아 비아이엔 어서세요. 심하 비아이엔 와주셨고. 들어왔어요. 거점에 병 넣어주삼. 있는 사람들은. 애들 뒤로 나가는데? 아 지금 내가 거점 밟고 있어요. 신책으로. 나 사철 맞고 죽었어요. 사철 아프겠다. 그걸로 계속 병을 갈아주삼. 어차피 농민이니까. 와우 포잡던 애 죽였다. 아이고 아 아하 내포 진짜 맛있어. 아, 선생님 어. MVP 축하드립니다. 하몽몽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길게 했어요? 아, 옆에 강아지. 옆에 푸들도 맛있겠다. 어어 푸들. 어. 예, 안 돼. 김밥까지 진짜 미쳤다. 아, 어, 저희 저녁 안 드셨어요? 아, 드세요. 에, 살 빼고 있다고요. 네?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얼굴이 홀쭉하고 뭐. 아니거든요. 기기. 잉. 고고고고고고. 아니, 살을 빼고 있어요. 간지 방송 잘하고 있나 볼까? 어 간지도 시청자 이제 많이 늘었네. 많이 늘었어요. 뭐지? 뭐 때문에 뜬 거지? 어흥. 이상하다. 피. 아 시원하다. 유? 건절레다 뽀이또. 그냥 퀘스트용이에요. 아, 잘못 눌렀다. 아, 이렇게 하는 진짜. 대표 어디 갔어? 되게 옆으로 잘 도시네. 아 됐다 들어갔다. 휴. 아 또 공격이네. 여기선 창병이지. 아 뭐. 아, 통솔 한 2, 3만 높으면 5 되는데. 아, 엄마까지 780 그러지 아니에요? 마요. 과자 들이대지 마.
아, 저거 쟤 써야 되지. 아. 아으. 아니야, 30분만 참으면 돼. 이러면 더 이상의 고통은 없어. 방종까지 앞으로 30분. 어? BYUN님이다. 엄만 협상이 믿었님. 라이터님. 뭐야, 옆에는 김밥이 몇 줄이요? 오이씨. 아니, 동네 진짜 김밥 맛집이 있거든요. 아, 뭐야. 나 그러고 보니 디스코드 송출하고 있었네? 네, 아까부터. 하긴 여긴 송출해도 됐지. 이거 디스코드 채널들은 다 송출해도 되는 채널들입니다. 네. 그치. 그랬지. 허허. 애들 다 깨벽 간다. 아니, 그게 뭐예요? 영토전이잖아요. 영토전이 아닌걸. 애들 깨벽 간다. 아, 여기 저기 간다. 애들 나오는데? 애들 나온다. 인사는 해드려야지. 킬 받아먹기 딱 좋겠는데? 아, 윙들 안 갖고 나왔어. 뭘 갖고 와야 되지? 어, 이포를 아무도 깨졌나? 두두두두두 하나. 이쪽에서 다 대응하고 있네. 자, 킬 고밀궁마대. 근데 집에 컵라면이 없어요? 어차피. 그냥 라면이 있잖아. 와, 이게 진짜 장국포 진짜. 아, 아르지가 있네. 어서세요, 심하. 아, 아, 이제 가게 안 닿을 텐데. 아, 아. 내 제노가 다 녹았네. 아. 잠깐만. 저건 뭐야? 무슨 일이 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 위에 저기 뭐 변기들 다 제거됐나요? 이거 쪽문 들어간다. 쪽문 들어가요 지금. 쪽문? 아. 쪽문으로 해서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쪽문에서 그냥 병력들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애들이 안 들어오는 거임. 뚫어둔 데쓰. 아니, 그 깊숙이 들어가시길래. 깊숙이 들어가서 저 보급소까지 먹으면 나쁘진 않으니까. 아, 근데 윙사 있다. 붙었네. 아. 아, 쌍도 떨어졌다. 쌍도가 떨어졌다. 하나 부셨고. 저쪽에 지금 많아서 A 먹기 수월할 듯? 저쪽에 장수 한 여섯?
다섯 있거든요. 네, 얘 지금 그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아, 많이 없을 거예요 상대. 네. 다섯은 밑에 있으니까. 뒤쪽에서 A 뒤쪽에서 온다. 저 포탭해야 되는데. 소속기 하나 이쁘게 막으면 딱 좋겠네. 한번 써가지고 지금. 썼어요 뭔가. 나쁜 자리는 아니었어. 아 지금 딱 리스폰 돼서 저기서 킬 먹으면 되겠다. 아, 저 킬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이따다키마스. 협공 먹었고 A 먹어요. 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잘 생각해봐, 친구들아. 그렇지? 내가 할 필요 아니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오, 네, 오씨, 큰일 뻔했다. 수고하고. 우리 일은 또 다 모여서 저기 가자, 9시. 우리 다 9시 가자, 병력 와도 되니까. 기다릴 테니까. 9시요? 어, 9시 가자. 저 그러면 바꾸고 올게요. 막아놓고 있을게. 아, 나 병력이 근데 밀려나면 유명된다. 저 병력이 제노아거든요. 없어서. 아, 제노아 어디서 갈리네. 그냥 버려야겠네. 아니 왜 부하들 다 던져요. 아니 이미 갈린 애들은 그냥 알아서 살아야죠. 뭐고? 아직 덜 키운 신 뭐지 얘 이름? 백군 수비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신책 있어가지고. 아 나 그럼 이쪽으로 가지 않는. 어 애들 기마 나왔어요. 아 괜찮아요. 에? 우리 병력이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아니 이 기마 도시 이게 무슨 일이요? 여기가 아직 안 뚫렸단 말인가? 거기 쌓였어요 두 분? 양쪽 상하 괜찮아 괜찮아. 45수 먹어야 이제. 얘 다시 45수 먹을 거예요 아마. 아이! 최대한 비비다가 죽으면 돼. 45수 먹었음. 아니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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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발바이에요. 아하. 네가 진짜 오래 살아있는 거는 맞아. 버림받았어. 티브 아저씨 아직도 살아있네. 다시 먹었음. 애들이 이제 올라간다. 이거 끝나? 이거 아마 끝날 거예요. 파송군님 있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비읍비읍만 치고 있던 그 모습 있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마 웬만하면 밀 것 같은데. 아 우리 저 뭐야 젠자리가 좀 영 많이 안 돼. 너무 멀다. 아 마부님 어서오세요. 신화 마부님 어디셨고. 도망갔다고요? 와요 김아. 김아 와요 윙사. 네 나는 뺄 거예요. 아 윙사분들 더 있다. 아
기병한테 걸렸어. 네, 앞에. 육사 갈아 먹었어. 부인? 안돼. 아, 먹었다. 애들 막 먹어요. 우리 올라가도 돼요? 가자 언니, 우리도 길 먹으러. 아, 우리들. 오, 여기 뭐야? 산책도군. 보급자 산책도군. 어머야. 이겼어. 아, 포석기도 못 날렸는데. 아, 이거 우리가 9시 간 건 좋았는데 키를 못 먹었다. 세상에나. 꼴찌는 아니네. 아, 밑에서부터 1, 2, 3등 뭡니까? 저 이제. 아, 이거 우리 9시 가서 키를 못 빨았어. 네. 막판? 막판? 기기 아, 아까 저거 막판이요? 벌써요? 저 10시에 방송하니깐요. 아아 기기 엘. 아, 사철 재료 뭐였지? 파이브. 어? 사철 재료. 사철 재료.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철 재료 뭐였더라? 오. 에픽 사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찾았다. 200. 200. 자원 돌려놓고. 200. 200. 200. 뭐, 사철. 많이 만들어야 돼. 30개 만들어야 돼. 그 뭐야, 에픽 사철은 고급 자원으로 만드는 거죠? 매칭 됐다. 네, 철 200이랑 나머지 100개씩. 철, 동, 나무, 석재. 네, 200. 안 돼, 내일 먹는 거잖아, 참으라. 아! 아니, 어? 수비다. 큰일 났네? 수빈데? 기병으로 나갈 거예요? 어, 저는 잘 안 나가긴 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나오고 싶어요? 아니요, 한번 물어본 건데요. 네, 깐지님 어서 오세요. 심하 나나나나 레이드 감사합니다. 나의 통솔이라. 호이 호 호이. 아, 그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아. 왜 저거 안 씀? 뭐요? 할배랑 바이킹 통솔이 안 돼요. 444요? 네. 714면은 할배랑 바이킹 두 개 쓸 수 있는데. 통솔이 안 꽂혀 있나 본데. 통솔 15 있는데요. 할버드로 킬 많이 먹어요? 그냥 수비라서 창병으로 한 건데요. 바이킹 쓰산 바이킹.
아무도 안 우리는 불을 잡아서 빵뽕빵뽕 빵뽕빵뽕. 어, 당궁이 당궁이 빵뽕빵. 아! 너무 앞섰다. 빵? 뭐야? 계속 기막 끌고 나갔네. 아이구야. 털었네. 제대로 털었는데 끌고 나가서. 지금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요? 늦었어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미 해먹을 거 다 해먹었어요, 쟤들이. 빵뿡빵뿡 빵뿡빵뿡. 문 좀 열어줘요. 문 좀 열어줘요. 문 좀 열어줘요. 문? 첫 방에 내리세요. 이거 문 닫았어요? 원래 닫혀있어요, 원래 닫혀. 열었어요? A, 아, A 문 열어달라고요? 네. 아, 난 B 문 열어달라는 줄 알았어. 짱꿍. 잡으라, 이씨. 놈이 뭐. 쌍두다, 쌍두다. 쌍두가 왔다. 오이 예뻐. 어서 오렴 놈. 이제 올라온다. 에이. 붙었네요 위에 하나. 이걸로 킬 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 호석기 조심하시고요. 아직 별로 안 썼던데 쟤네. 어어 어디가 바이킹. 다음 위로 올라갔네 거의 다. 버섯기 버섯기. 어, 쟤네 부대인데. 아야 이상한 데 날리는데 버섯기를. 아군 피해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이다. 지금이다. 바이킹 가서 킬 먹자. 나이스. 아 좋아. 아 못 먹었어. 아 여기 뭐야 이거. 몰타 창 몰타 건방. 어우 내 거 많이 갈리네. 갈리기 시작하네. 버프가 아직 안 되는데. 내 초점. 막은... 아하 포석기 막았죠? 막은 것 같은데? 어 당궁이 떨어졌다. 밀었어요. 아이구야 이걸 떨어졌네. 엄마야 나 살 거야 바보야. 여섯 남은 정비 정비 나랑 완벽할 수 있겠다. 좋아요. 방종에 아주 딱 맞는 좋은 플레이군요.
같은데 지금 저기 탑 하나 더 붙이면은 못 막을 수도 있고. 쌍도 올라왔다. 쌍도가 간을 보는데 부대 좀 데려올게요. 뭐야 이거? 훅 갔네, 훅 갔어. Have faith in our mate. The enemy siege tower is advancing. Your unit is retreating. 탑 붙을 거예요? 아 이거 나 혼자 안 된다 앞으로. 소속기 금방 넘겠네 다른 사람. 맞다. 시무마가 가장 킬수가 병사 킬수가 많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현재까진 그랬다고요. 아 왜 하필 뱀이야. 가장 느리네. 아 그 당군 겁나 못 쓰네. 그걸 못 잡아가지고 진짜. 찍먹 정도? 아싸 100. 어 저 근데 안 밟으면 먹힐 텐데. 이 가네야. 그 멈춰 서 있냐? 안 가고? 막혔다 막혔다. 아 이게 병신 뭐야 저거 왜 멈춰 서 있어? 안돼 이게 뭐하는 거요? 됐다. 어? 시몬이 언제 백사킬 했음? 그러니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봄 제가 많이 가장 많이 먹었다고요. 병사킬 지금까지 컴플한 것 중에서? 아니요 여기서. 네? 인생 컴플 하셨네. 아니 여기서 가장 많이 먹었다고요. 아, 수달님 어서 오세요. 심하. 하하하. 백오. 올. 하하.
게임. 들었습니다. 좋았어. 아, 거점 전수 뭔가 더 있었으면 제가 칸테신이 눌렀을 텐데. 아깝군요. 인생 게임.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그러면 오늘의 컨버의 방송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코는 나갈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힛. 뭐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뭐가? 어느 걸 일부러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걸 또 그렇게 되는 건가? 아, 이제껏 컨벌 못하는 컨셉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또 들켜버렸네. 이루카님께서 그렇게 간파해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어쩌지? 간파당해버렸다. 얼른 시무마 병사키에서 엄청 잘하는데 간파당해버렸네. 허허 허허허. 아이, 그건 아니죠. 유루카님, 여기 저 유학 오자마자 어디 한번 브랩토니아의 재무관 실력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볼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랬는데 부담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요. 흠. 어쨌든 오늘 컨커러스 블레이드 방송은 온 여기 10시까지니까 이제 슬슬 방송 멘트를 하자면 다음 방송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원래 제가 밤 10시에 하잖아요? 근데 밤 10시가 아니고 저녁 5시에서 저녁 7시까지만 야외 방송을 하고 토요일 방송은 그날은 끝. 그 다음에 일요일은 원래대로 9시에서 밤 11, 밤 9시에서 밤 11시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야외 방송 할 거고 요번에 핸드폰으로 하는 방송을 하니까 핸드폰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담이 되는 그 설정들이 있나 봐요. 그 뭐냐, 그 후원 영상 보내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 제가 그걸 띄우려면 여기 설정 같은 거 이렇게 걔를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날은 또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시도는 해볼 텐데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공지사항으로 아예 이제 야외방송 할 때는 돈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하고 돈에 해주 감사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 컴퓨터로 방송할 때 띄운다고 그런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대부분 컴불 스트리머 분들께서 나락가 하시는 나락가 그래서 컴불 하고 계시는 저의 일본 나락하는 나락까지 그 유사님께 유사상님께 갈게요. 유사상 거기 방송 되게 신기해요. 한글로 쳐도 어쨌든 일본 그 도금? 도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발음으로 치면 또 유사상이 알아서 이렇게 듣고 대답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요, 예, 네, 없어요, 있어요 정도는 한국어를 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럼 심바 타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심바! 오늘도 방송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10시잖아요. 요번 주까지만 조금 칼퇴하고 다음 주에는 또 10주 봐서 괜찮다 싶으면 30분 정도 또 자주 종종 오버하잖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투표 제안 하하몽몽님께서 해주신 거 포인트 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 맞아요. 지금 작업할 게 업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 방송은 토요일 저녁 5시 야외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토요일 5시에요. 평상시랑 달라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모두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 이제 레이드 버튼 눌를게요. 유샤샹. 마루그루님 심바, 비아유이님 심바, 지연님 심바, 하하모몽님 심바, 칸테식님 심바, 이르카님 심바. 어디 가긴요? 아? 토요일날? 토요일날 야외방송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엄마랑 오랜만에 좀 멀리 가서 쇼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방송은 가야 돼요. 아, 이제 하모님께서 자꾸 영상동에 그런 거 하니까 더 배고파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나 욕먹겠다. 그걸? 와, 심우마 양심보소 하면서. 아니, 안 돼! 멈춰! 뭐 가야 된다고요. 하지 마요. 다음번 영상 눈에 하면 지금 먹혀요. 먹힙니다. 지금 레이드 고고!